내 땅은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. 동물들, 그다음에 들고양이들도 막 이렇게 막 있는 거 보니까 굳이 왜 이렇게 해놓을까요?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잘하면 취하가 될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. 뭔가가 있는 겁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좀 경매 물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사건 번호 2021 타경 3873번. 네, 2021 타경 3873번 매물 되겠고요. 최근 들어서 좀 경매 물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경기가 좀 안 좋고, 고금리 시대다 보니, 예, 조금씩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양평 지역만 봤을 때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, 금매물도 조금씩 좀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때 분위기가. 예, 내년 되면, 예, 좀 더, 그런 물건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요.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, 일단 제가 현장을 와서 좀 조심스럽게 보니까 서류상에는 패문부재라고 돼 있었는데 와보니까 뭐 이렇게 플랜카드도 막 붙여져 있고 개인 점유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. 예, 뭐 이렇게 좀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, 예,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요. 뭐 절대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아마 요 사건 번호만 검색하셔도 네이버 상으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유료 정보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두말 할 거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감정가가 뭐 2억 7,700, 예, 지금 현재 최저가 1억 9,4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되고 입찰일이 10월 19일. 예, 약 한 달 가량 좀 여유가 있어요. 여유가 있고. 자, 우측에 보시면 바로 요 정면에 보이시는 주택 되겠는데, 제가 설명드렸죠. 이 앞에 있는 마당, 강아지들이, 개들이 있는 부분은, 예, 입찰 대상이 아닙니다. 저 주택만 있는 부지, 대지 88평, 굉장히 아담한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저 부분만 지금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요. 최초 매입하셨을 때는 아마 같이 매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그, 세권 이전 시기가 거의 동일한 걸 보면 같이 매입을 하셨는데, 지금 현재 주택 부분만, 예,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막 줄도 이렇게 해놓으셨고, 개인 점유 중, 예, 현토지주와 채권 문제 등으로, 예, 뭐 점유 중이다 하면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져 있고요. 일단 내부는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 이거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, 주택의 내부에도 좀 강아지들이 있는 것 같고,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일단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라인 잡아놓은 이 부분, 자,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, 요. 자, 요 부분까지만입니다. 요 앞에 마당도 제외해요. 그러니까 내 땅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. 근데 뭐 사용하시는데 여기 펜스 쳐버리면 요쪽에 다 여기 대문 뚫어버리고 여기다 펜스 쳐가지고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, 이 앞에 토지주하고 이제 뭐 협상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. 저 일부를 좀 매입을 하는 것도 뭐 얼마에 가격 흔정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주택의 뒷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텃밭 일부 남의 토지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주변은, 네,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, 주변은. 그 대신 오는 길이 좀, 도로폭이 좁은 구간이 좀 길다라는 거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, 주변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장도 이렇게 아까 인근에 있어가지고,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도로도 아스콘포장 잘 돼 있고, 예, 주변은 굉장히 쾌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현장 답사 굳이 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돼 있고, 근데 도로 부분이 2차선 도로에서 약 일정 구간이 있고 이렇게 막히는 구간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오시는 길에. 네, 그게 좀 많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. 네, 저 앞에 가시는 분이 뭐 하나 또 뒤에서 이렇게 저를 유심히, 네, 보고 가셨는데, 네, 소유자분은 아닌 것 같고. 네, 그렇습니다. 주택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. 지금 1층이 21평, 2층이 20평, 40평이 넘어요. 그리고 보일러실도 추가적으로 있고 방총 3개나 되고, 네, 뭐 괜찮죠 이 정도면. 그리고 벽돌조고 2012년 준공된, 10년 좀 지난 그런 건물 되겠습니다. 내부 상태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
거의 제가 좀 패문부재 상태예요. 왜냐면 지금 동물들, 그다음에 들고양이들도 막 이렇게 막 있는 거 보니까 거의 패문부재 상태고,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와서 볼까봐 앞에, 예, 강아지들을 이렇게 좀집 내부도 마찬가지고요. 한 번씩 오셔서 저기 뭐 사료는 주겠지만 굳이 왜 이렇게 해놓을까요?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예, 본인이, 예, 어차피 경매는 진행이 되는데 권리상 하자는 없는데, 예,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유가 좀 이렇게 서류상 보면 보이긴 해요. 왜냐면 채권 금액이 총 채권 금액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얼마 안 됩니다. 그리고 한 3,600만 원, 이 경매를 신청하신 분의 채권이 3,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잘하면 취약할 될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. 있는데, 글쎄 뭐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. 제세가 봤을 때 이렇게 어쨌든 외관상 뭐 이렇게 꾸며놓는다라는 건 뭔가가 있는 겁니다. 예, 하지만 권리상 하자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